네, 사랑하기 때문에 상세 설명하겠습니다. 일단 코드 설명 플레이를 설명할게요. 그 A 메이저 7부터 시작해요. 자, 이게 딱딱 떨어지는데 A 메이저 7은 원래 자, 이렇게 잡죠. 자, 하이 코드에서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. 이때는 네 개만 쓰게 되고요. 1번 뮤트, 5번 뮤트 안 씁니다. 자, 굳이 1번 쓰고 싶으면 여기서 비껴 가지고 이걸 누릅니다. 자, 그래서 써요. 자, 일단 A 메이저 7 하고요.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. 그 다음 떨어질 때 이런 걸 써요. B 마이너로 7은 떨어지는데 중간에 반음을 쓰죠. 자, 그 다음에 E7으로 가게 되는데요. E로 잡아도 되고요. 가기 전에 한번. 자, 이거는 F 메이저 7이에요. 아까 여기서 연장선상 루트에 따른 플레이를 쓸수 있습니다. 떨어지죠. 자, 이렇게 연결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썼다가 C샵 마이너 했다가 세븐 했다가 여기서 F샵 세븐 한번 쓰고요. 그러고 B 마이너 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리버스 가면은 D 메이저 세븐 썼다가 C샵 마이너 썼다가 B 마이너 갔다가 다시 또 A 메이저 7 가죠. 이렇게 떨어져요. 자, 그 다음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B 마이너 7 했다가 C 샵 마이너 7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자, 그 다음 주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자, 이거를 마지막 부분은 튕겨주고요. 자, 여기서는 하고 끊어주는 거죠. 짭짭. 그리고 다시 소리가 나요. 이제 연결되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프리버스 가면 아까는 짝짝 끊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커팅만 하면서 끊어주고 스트로크로 이제 쓰게 되죠.